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 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원천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계산이 일반 과세자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 세액에서 공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납부 세액 계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납부 세액으로 합니다. 스포츠 시설업, 헬스나 PT샵, 필라테스, 요가, 스크린 골프 등의 업종별 부가율은 30%인데, 30%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공제세액은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가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세액 공제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매입 세액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그 금액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스포츠 시설업의 경우 매출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 순수 매출로 이루어지는데 이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 정표 등 발행 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은 내년이죠. 2019년 1월 1일부터는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때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공급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PT나 필라테스, 요가 등은 6개월 회원권, 연간 회원권 등 과세 기간을 걸쳐서 공급되는 회원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원권의 공급 시기를 잘 아셔야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를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됩니다. 그 기간에 모든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회비를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가 되므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 누락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확인하셔야 할게 재고 납부 세액과 세금 계산서 확인입니다. 일반 과세자일 때 간이 과세자보다 초과하여 공급받은 금액을 간이 과세자에게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 매입처의 세금 계산서를 잘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